건나블리가 아주 특별한 곳을 찾아왔는데요. 나 건우야. 여기가 아빠 다니던 학교야. 여기서 아빠 공부도 하고 축구도 하고. 아, 주 아빠 목요였구나. 여기, 여기 아빠 보러 다 나왔잖아. 어디 어디? 아빠 보러 다 나왔다고요? 여기 아빠 보러 다 나왔잖아. 진짜네? 오, 인파가 어마어마해요. 아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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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야흐로 2006년 전국 대학선수권대회 1대0으로 지고 있을 때 쏜살 같은 스피드로 기적같은 동점골을 넣었거든요. 오, 우승의 주역! 그때 우승했어요. 어머나, 어렸다, 잘생겼다. 어머, 이 미소녀는 누구? 아빠! 아빠가 진짜 엄청난 친구. 아빠 예전에 막 여기 사진 막 다 달리고 막 그랬었어. 엄청 이쁘지? 여기 도서관 앞이야. 도서관 앞인데? 봐봐. 단풍 나무랑 엄청 많지? 또 봐봐, 저기. 노래도 하자. 노래? 아, 노래 너무 무겁다. 앉아봐. 가방. 가방? 가방? 여기. 아, 또 뭐 가방이 뭐 있구나. 가방, 어, 벗어. 힘들었잖아. 그치. 힘들었잖아, 라는. 그치. 저 어휘력은 도대체가 천사 아니면 쓸 수가 없는 말이에요. 이런 분위기 아빠가 듣고 싶은 노래가 있어. 어머, 헤드셋? 낭만이 가득한 캠퍼스에서 주 아빠가 듣고 싶은 노래는 건우야, 뭘까요? 건우야, 들리지? 와, 기억의 습작. 이렇게 학교 옥상 이런 데 들으면 노래 한번 들어줘야 돼. 이게 캠퍼스 낭만이야. 아빠가 좋아하는 노래야. 기억의 습작이야, 기억의 습작. 너도 이거 한 36년도에 알게 될 거야. 진짜 미래의 36학번이죠, 36학번. 지금 선배님들께 인사드리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몇 학번이세요? 18이요? 아, 18. 저는 05학번인데. 저는 05학번인데. 조상님이 오셨어요, 조상님. 저 무슨 일 나와가지고 제가 놀러 왔어요. 아니 뭐 지금 많지. 시험 보는 학생 빼고 다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아빠 인기 봤지? 어? 아빠 인기 봤지? 아, 저렇게 애교를 부리는데 어떻게 그냥 지나치겠어요? 가자. 아, 신났어. 나는 아빠 여기 14년 만에 왔는데 많이 바뀌었다. 그럼요, 14년이면 뭐 강산이 바뀌고도 뭐 또 한 번 바뀔 준비를 할 시기죠. 레모네이드? 나나? 레모네이드 한 잔. 아, 또 캠퍼스에서 또 이렇게 커피숍에서 또 커피 한 잔 마시고 또. 아. 아빠 수업할 때 어디 가? 아빠 수업할 때? 아빠 수업할 때는 이 건물이 없었어. 여기 처음 와봐. 아유, 화성님. 아빠는 저기 거기서 축구하고 삼촌들하고 같이 자고 밥 먹고 축구하고 매일 그랬어. 아빠 공부는 안 했어? 아빠 공부는 안 했어? 조금 했어, 조금. 진짜야? 진짜야. 딱 걸렸어, 딱 걸렸어. 아빠도 애기였었잖아. 그때는 아빠 애기였지. 애기였지. 아주 풋풋한 애기였지. 아이고, 풋풋한 주호야. 신입생이었지, 아빠. 나은아, 여기 핫플인가 봐. 여기 저 높은 데 올라가 있을까? 으이. 우와. 우와. 학번이 어떻게 되세요? 1호 학번. 1호 학번. 저랑 10년 차이 나네요. 저 05 학번. 아빠 05 학번. 나은이 15년생이니까 15 학번이니까. 나은이 태어날 때 15년도에 태어났고. 신기하네요. 무슨 과 하세요? 법학과. 혹시 둘이 법학과 CC? 법학과 CC? 아, 걸려들었어. 혹시 둘이 법학과 CC? 아니에요? 아, 동기인데. 아, 너무 바짝 바짝 하셔가지고.
저희. 아 그냥 친구. 네, 법대 통이 있거든요. 네. 오셨다 그러고. 아 주제를 돌리죠? 네. 우리 보러 나왔대. 아빠가 이 정도야. 아빠가 이 정도야. 나은이 보러 나왔어. 아 나은이 보러 나왔어? 역시 법대생. 아 나은이 보러 나왔어? 아 사진. 하나 둘 셋.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앉아. 이모 이 정도면 팬미팅 현장 아닌가요? 아니 저 인자한 표정 너무 멋. 아 그렇죠. 이 외모 관리 해줘야 되거든요. 그럼요. 미모 언니야. 체크 해야죠. 아빠가 더 아빠할 때가 더 많은 거예요. 아래죠. 보니야 너 뭐해? 돌아서서 옷단장하고 있어. 눈 떼고 봐봐. 저도 거울 보면서 옷단장하고 있어. 보니야. 아빠가 아직 왔던데? 좀 됐습니까? 그거. 보니야 다 봤어? 거울? 이부터부터부터. 번호 다 봤어? 번호 다 봤어? 나 큰일다. 아 역시. 갑자기 이제 자신감 폭발. 안녕하세요. 우와. 안녕하세요. 어머. 어머 어쩜 저렇게 소리를 계속 질러? 나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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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은이 인기 진짜 아주 그냥 브리핑을 하네요 지금. 아빠보다 더 많은 것 같아. 전화 소식이 많아요. 이분은 네. 즐기는 것 같아. 조심 조심. 야 천천히 이제 해봐. 더 앞으로 와서 가까이 가서 인사하는 거예요? 뭐야 뭐야? 아 유니폼 있어요? 봐봐 이거 아빠 유니폼. 아 파츄라고 써 있는 거 보니까 진짜 좋아하시네. 우리 울산 팬이래 나나. 오늘 어디까지 가게? 아 형 누나들이랑 인사하고 싶어서. 이게 안 돼 이제 못 놀아봐. 세월이 많이 지났네요. 저 때 이 건물도 없었거든요. 아, 그 정도는 아니, 어떡한 거야? 그 정도는 아닌데, 그치? 저 보러 오신 거 맞죠? 네! 아이고, 아니 오늘 약간 의상도 캠퍼스 룩이라고 입고 가셨네. 봤지? 어, 봤지? 나나, 봤지? 아빠 이 정도야. 아이고. 아 너무 예쁘다 진짜. 범이야 봤지? 범이는 즐기는 것 같은데. 미래 대스타가 될 자질이 있어요. 삼촌 이모야 아니면 언니 오빠야.
언니 오빠. 언니 오빠. 언니 오빠. 언니 오빠. 그랬어요. 소리 나올 수밖에 없죠. 얘기 봐요. 진짜 심쿵이다. 안돼. 어머. 또 나은이가 바로 공연에 나섭니다. 어머나. 진짜 저런 누나가 어딨어요. 진짜 나은이는 애들만 봐주시는데 감사하고 애들 바로 사랑해요.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나도. 삼촌 이모들한테 인사하자 빨리. 가자. 어머나. 아유. 가정해라. 빠빠이. 우와. 아, 걸어 봐요. 완전히 그냥. 아우, 나는 오릅니다. 오늘 쏘아 올리네요. 나은이랑 번호를 예뻐해 주시네요. 나은아, 우리 사진 한번 찍을까? 여기 이렇게 하고 사진 찍어도 돼요? 그렇지. 혹시 사진 하나 찍어도 돼요? 어, 이거 느낌이 색다른데? 아, 야. 아. 자, 이렇게. 자. 나온다. 나. 하나, 둘, 셋. 와. 어머나, 이뻐라. 나은아, 여기가 아빠 운동했던 곳이거든? 아, 그렇죠. 진짜? 아까 도서관 앞에서 조금 좋겠다. 어색했거든요, 아빠가? 아빠 좋았겠지? 나도 할래. 나은이도? 달리기 시합! 오케이, 그럼 저쪽으로 가봐. 여기로? 어. 언니야, 준비, 시작! 언니야! 아, 왜? 시작 했는데 안 가, 건우. 짜야지, 건우야! 언니야! 어? 뭐가 있어요? 다시 건우 안 오잖아. 난 1등. 건우야. 아, 이제 정신 차렸어요? 시작. 아, 귀여워. 아, 아니, 왜. 가자. 아, 귀여워. 저 다 이제 축구선수들 되는 거야. 지금 마침 훈련하고 있구나. 아빠의 진짜 후배들. 아, 그렇죠. 그럼 직속이에요, 직속. 네, 직속 후배들. 건우가 왜. 건우 이거 한번 볼 한번 써봐야겠다. 기다려봐. 둘째. 아, 아빠의 피가 있어서 잘할 것 같아요. 나 아니다, 나 죽어. 어머나. 어휴. 아, 자연스러웠다. 아, 아빠가 숨이 쓰시니까. 누나 드셔. 막는데 아주 재주가 있는 거 그러네. 누나. 패스해 주는 건 나은이밖에 없네. 아, 가자. 빨리 가, 빨리. 나은이. 빨리. 슛. 아이고. 아니, 축구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농기구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아, 훈련 끝났나 봐요. 나은아, 이리 와. 감독님 인사드리자. 안녕하세요. 오, 바쁜데 이렇게. 아까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지금도 학교에 계시대요. 아, 나은이구나. 나은이, 이리 와. 인사해. 감독님 되셨다. 와서 인사해. 언니야, 아유 축구, 야, 아유 멋있어, 멋있어, 아유. 형준이 그들 형은 왜 그래요? 어? 형은 왜 그래? 아, 몰라, 살이 너무 많이 쪄가지고 지금 죽겠다. 살 빠진 거야? 살 빠진 거예요. 살 빠진 거. 전에 더 쪘어. 버티. 아, 삼촌들이 저렇게 잘 놀아줘요? 우와.
아이고 잘한다. 아니 잘하네. 발로도. 건우야, 니네 벌써 여기 와 있어? 야, 놀고 있어. 네, 후배들 좀 모을 테니까 너가 좀 프로에서 경험한 거나 이런 것들 좀 좋은 조언 좀 많이 해줘. 자, 일로 보이자. 가까이 오자. 후배들이 얼마나 좋겠어요. 경험했던 부분들 너네가 좀 얘기 좀 잘 듣고. 너네들 열심히 하고 있는 거는 계속 보고 있고, 또 중요한 거는 뭐 지금도 중요하지만 또 앞으로 나아가는 거니까 너네가 관리 잘해서 우승을 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뭐야? 그만큼 좀 자부심이 있어요. 아빠가 어쩔 수 없어요. 자, 여러분, 자부심이 있어. 아빠 안아줄게. 됐어. 끝나요. 그러니까 중요한 경기. 나 가져가. 아빠 이야기 한 번만 할게, 삼촌들한테. 이게 지금 현실 선배님입니다. 중요한 경기 또 잘 마무리하고 또 프로 이제 또 내년에 또 올 선수들도 있고 이럴 테니까 꼭 같이 형 선수 생활 하는 동안 같이 했으면 좋겠든. 가자. 아, 그래 너무 멋집니다. 좋아, 아빠. 아빠? 아빠. 저 조선도 아닌데 저 궁금한 거 있으면 좀 물어봐봐. 육아가 힘들지, 축구가 힘들지? 육아가 힘들지. 내 축구를 지금 하고 있을 때 행복한 줄 알아. 육아가 훨씬 힘드니까. 아빠. 하는 사람만 받을 수 있어. 내가 너 생각나서 온다 그러게. 근데 이거 기억나냐 이거? 뭐, 이거 우리 체전 때네. 와, 2007년? 몇 년이야? 2007년? 나은아 이리 와봐. 여기 아빠 대학교 때거든? 이리 와봐. 건우야 이리 와봐. 건우야 이리 와봐. 아빠 어딨어? 아빠 찾아봐. 아니 뭐 좀. 건우야 아빠 찾아봐. 아빠 어딨어? 아빠 어딨어? 응? 엄마 찾을 수 있을까요? 아 좀 어려울 텐데. 아니 아빠 어딨어? 아니 원영 잡으려고. 아니 뭐 좀. 헤어스타일이 조금 독특했거든요. 아니 뭐 좀. 부자부자? 그 생각에 잠겼어요. 아 근데 이거 어렵죠. 어머 정확하게. 오. 아 건우 아빠 찾네. 우와, 찾았어? 아빠 맞지? 맞아. 우와. 그 애들 간식 좀 사주려고 하고 있는데. 야, 무슨 말이요? 맛있게 먹고 이번 대회 맞습니다. 잘해서 또 숨쉴 때 자부심 이어갈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알았지? 네. 감사합니다. 번나블리 응원 받으신 여러분, 힘찬 2020년 되길 바랄게요. 화이팅!